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신념의 지도자로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철학 계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1979년이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에 반대하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인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20세기 후반 우리 정치사의 중축을 이뤄온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시간에는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누구보다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문민정부 당시 2년 7개월간 공보수석을 지낸 분이세요. 윤여준 전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서거 소식 들려오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빈소로 달려가셨더라고요. 아, 뭐 저절로 그렇게 되대요. 저절로. 어떤 마음이셨어요? 네. 제가 뭐 모신 기간도 길었지만 예. 저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분이거든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어허. 제가 또 아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럼 뭐, 네, 뉴스 듣자마자 그냥 갔죠.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걸음에. 네. 아마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만, 아직 빈소가 준비되기 전이지만, 예. 저는 뭐 문상객이 아니니까. 예, 예. 네, 바로 갔죠. 상주의 마음으로. 네. 그래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YS 문민정부에서 공보수석 2년 7개월 지내셨고 네. 대변인도 하셨었죠? 네, 대변인 겸 공보수석이죠. 윤여준 장관께서 기억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요? 그 우선 굉장히 통이 큰 분이고 꼭 평소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도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아침없이 그것도. 아. 네. 그럴 만큼 상통이 큰 분이고 예. 사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뜻의 통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예. 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이게 정의로운 길이라고 판단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성공할까 실패할까 득실이 뭐냐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죠. 예예. 예. 그런 의미에서 통 큰 정치인. 예예. 예. 예. 그리고 아주 그 탁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분이고 그래요. 직관력이요? 네. 그러니까 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예. 논리적인 결론도 중요하지만 직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면 그 직관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네. 직관력을 가진 분. 그런 면에서 뛰어난 분. 그 네. 근데 정치인이 떠나고 나면은 뭐 공과 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또 역사의 발전이 네. 있는 걸 텐데 우선 공부터 아, 큰 공, 가장 큰 공은 뭐라고 보세요? 아, 저는 뭐 평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군사 권위주의를 해체한 거. 예, 예.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 정말 획기적인 공로라고 생각을 하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나회 첫결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하나회 첫결도 그렇고 나중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도 있었지만은 예. 어쨌든 다시는 군인이 예, 뭐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든지 오랜 시간 내려오던 그런 그 군사적 권위주의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잖아요. 예예. 네, 그거는 뭐 대단한 업적이죠. 그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실수였는데 저는 한 가지. 그 저기 임기 말에 예예. 그 노동법을 그 날치기 통과시킨 게 있어요. 있죠. 예. 그게 굉장히 이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 예, 문민정부가 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오점이기도 하고 또 그게 큰 후유증을 가져왔어요. 큰 후유증은 어떤 후유증으로 이어졌죠? 아, 그 결국은 그 이제 야당과 노동계가 막 강렬하게 반발해가지고. 예, 예. 그 안 그래도 이제 임기 말에 점점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정수행의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특정 추진이 결정적으로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김연철 차남. 차남의 일에다가 네, 그 노동법의 날치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은 앞에 부분에 많은 공들도 희석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IMF로 이어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정말로 그러고 보니까요. 그 IMF 대국민 담화를 김영삼 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하던 날이 1997년 네. 11월 22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짜가
11월 20일 딱 18년. 그렇네요. 예. 그 11월 22일이 김 대통령께는 아주 안 좋은 날인가 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아주 그 공교롭게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정말 김 전 대통령은 그 IMF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거를 모르셨던 건가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니 제가 그 청와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내각으로 나간 게 그해 8월 초거든요. 예예. 근데 사실은 그 직전까지도 김 대통령께서는 한국 경제가 아주 순탄하게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밋빛 보고를. 그렇죠. 근데 어. 이분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예가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자연히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계시다시피 했거든요.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뭐, 이제 뭐 경제 강요라든지, 그렇죠? 많은 분야의 고위공직자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탁 맡기셨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한국 경제가 점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영문인지 대통령께서는 늘 한국 경제가 연착륙을 했다는 식의 보고를 받으셨거든요. 어. 지금 뭐 얼마나 크게 낙담하셨겠습니까? 평생의 가장 아. 큰 고통, 상처, IMF 외환위기. 그렇다고 봐야죠. 네, 워낙 이제 자존심도 강한 분이고 나대로 큰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게 이제 아드님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이제 공적으로 정책이 실패잖아요, 말하자면. 예, 예, 예. 그 책임은 뭐 대통령한테 지는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마련인 거죠.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받으시고 했을지 짐작이 가요. 예,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그 차남인 김현철 씨는 통합과 화합이 유언이었다 이런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예, 그 참 그런 유언을 남기실면 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시면 예, 예. 가장 절실한 게 지금 통합이라는 건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통합을 하는 중심이 국회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 근데 우리는 국회가 한국 정치가 전혀 통합의 역할을 못하고 분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죠. 통합과 화합. 절실히 공감합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여준 전 장관도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정치판, 특히 제1야당,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요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잘 돌아가는 게 잘 안 보는데요. 아니, 보셔야지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유심히 보는데. 근데. 아니 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아니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한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박근혜 정권이 임기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 때 예.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가 상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랬었죠. 그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예예. 예. 그리고 뭐 세월호 터지고 메르스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야당의 국민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대한 세력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아, 국민들은? 지금 여당의 지지도가 높은 게 여당이 뭘 잘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물론 고정 지지가 있지만. 예.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못해. 왜 그렇게 너무 못할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 야당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원인을 모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게 원인이다. 그래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고쳐요. 국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1야당이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 안 하시는 분들, 정치권 바깥의 분들을 혁신위를 만들었어요. 예예. 예. 뭐 참신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럼 정치를 안 해보신 분, 정치 밖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밖에 계시니까 좀 신선한 눈으로 바꿔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신선한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예. 알아야 바꿀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정치판을. 그다음에 혁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테면 예. 당 지도부가 맨날 며칠 밤을 새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뭘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냐. 예, 예.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이걸 결론을 과제를 만들어냈어야죠. 그래서 아 국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고 시대가 요청하는 건 이거구나 하는 걸 과제를 뽑아내서 그걸 혁신위에 주고 예.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달라 해야지. 예. 그래 그런 거 하려고 당 지도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부 인사로 혁신위 만들어서 다 혁신위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아, 방향도 잡지 않고 그냥 내던져 버린 셈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던졌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예, 예.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혁신이가 해를 써서 방안을 만들어 냈는데 전혀 국민적 관심을 못 끌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도 제대로 안 찾아봐요. 아, 윤 장관님 생각하시기엔 왜 그렇습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예. 지금 야당은 아직도 민주화 시절의 야당의 의식이 있어요. 아. 민주화 투쟁할 적에는 예. 권력의 탄압에 맞서기만 하면 국민이 모든 걸 다 눈 감아주고 박수 쳐줬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예.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아니잖아요. 국민 의식은 바뀌었는데 야당 의식은 전혀 안 바뀌고 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뭘 제일 먼저 해야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저는 그러니까 뭐 유심히 안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지금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안철수 세 분이 셋이 같이 손잡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세 분이 손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뭐 저 총선 거라는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당내 모든 지도자들이 손잡는 건 뭐 그 기본적인 거죠. 기본. 그렇지만 예. 지금의 모습으로 세 사람 손만 잡으면 국민이 박수 쳐줄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데 예. 그건 그대로 둔 채로 예. 제가 이렇게 비유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양복을 바꿔 입고 자꾸 새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국민이 그걸 속냐는 거예요. 아,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데 지금 양복만 바꾸고 있습니까? 예. 사람이 바뀌라는 거죠. 그걸 국민은 요구하는 것인데 예, 예. 옷을 갈아입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국민이 인정해 주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는 그 세 분하고 손잡지 않겠다. 혁신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아. 손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동의하신다. 하지만 일단 네. 손은 잡고 그다음부터 혁신 뭐 생각을 바꾸는 작업 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손을 잡으려면 예. 무엇을 해 손을 잡는 것인지 야당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내놓고 손을 잡자고 해야지.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니 뭐니 손을 지금 안 잡는다고 해서 사실 당 안팎에서는 비난을 꽤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행동으로. 아니 뭐 그 손잡기를 바라는 분들은 비난하겠죠. 그렇지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게 손잡는 것이 국민의 눈에 야합으로 비치면 끝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런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윤여주 전 장관님. 하실 말씀이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 네. 아이고, 자리 제가 마련. 너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 정치에 네.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워낙 현대 정치에 큰 큰 거물이셨기 때문에 그분 그렇죠. 생각하면서 산맥이었죠. 산맥. 산맥이었죠. 네. 그래서 그분 네. 생각하면서 지금의 정치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두루두루 좀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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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문민정부 당시 2년 7개월간 공보수석을 지낸 분이죠.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